오, 힘 좋다, 이거. 오! 우와! 진짜 이 유선 믹서 드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겨내는 정도가.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믹싱할 일이 많다, 무선으로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디월트 타입 배터리 원팩 세트로, 충전기까지 포함 원팩 세트 두 분, 마키다 타입 배터리 원팩 충전기 세트로 두 분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또 드릴까 합니다. 현장에서 많이들 하시는 작업 중에 교반 작업, 페인트, 시멘트, 몰타일 등을 섞어야 하는 작업들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유선 믹서 드릴을 이용하면 되지만 전기가 없는 신축, 갓 짓기 시작한 건물이라면 이게 또 난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충전 드릴로 작업을 하자니 돌려내는 힘이 약해서 몰타일 같이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센 무선 믹서 드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현존 나와 있는 전동공구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HPT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디월트 배터리 타입의 DW20-MD113, 그리고 마키다 배터리 타입의 MA20-MD113,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다 아무래도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에 사용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브러시스 모터 방식으로 출시를 했고요. 무게도 지금 2.3kg로 시중에 나와 있는 믹서 드릴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무게로 출시를 했습니다. 최대 RPM은 1200rpm이었고요. 최대 토크 값은 130Nm였습니다. 구성품은 두 제품 모두 다 동일하였고요. 믹서 드릴 본체, 보조 손잡이 연장대 M14의 스핀들, 그리고 설명서, 청 열쇠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품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믹서 드릴이라고 하기에는 일반 드릴과 크기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크게 나오긴 했지만 이 가운데 모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 조금 더 뚱뚱한 부분. 근데 이걸로 지금 몰타일이라는 엄청 부하를 많이 받는 이 믹싱 작업이 가능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들고 나가서 페인트, 몰타일 이런 종류들을 직접 한번 섞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일반 페인트부터 그 다음에 우레탄, 이 믹서 드릴로 섞을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 몰타일까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일단 이 앞쪽의 척의 경우 지금 10mm까지 물릴 수 있는 척이고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육각으로 되는 믹서기 날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매하면 들어있는 이 나사선이나 있는 어댑터의 경우 이 앞쪽에다 끼우시고, 보통 믹서기 날들 중에서 이렇게 뒤쪽에 M14의 나사선을 가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어댑터를 끼우신 상태에서 나사선을 맞춰서 돌리셔서 이렇게 체결을 해서 쓰시면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의문인 것은 겉보기에는 그냥 한 손 드릴처럼 생겼습니다. 충전 한 손 드릴처럼 생겼는데 이게 엄청난 부하를 받더라도 이겨내고 돌려내고 믹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얼마나 잘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가볍게 맹물에다가 먼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맹물이야 너무 쉽게 잘 되고요. 여기서 트리거를 놓는 순간에 날이 멈춥니다. 이 부분은 전기 믹서들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 드릴 믹서를 쓰실 때 가장 좀 난감한 것, 초보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트리거를 당기는 순간에 최대 RPM으로 돌아버립니다. 근데 이거의 경우 지금 트리거로 이렇게 느리게 돌리다가 이렇게 트리거를 이용해서도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기계 자체적으로 일단 2단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측면에 일단 2단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섞으려는 모재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힘들다면 1단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페인트나 이런 에폭시 종류들은 2단을 놓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걸로도 속도 조절이 되었고 트리거로도 이렇게 속도 조절이 되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에폭시를 한번 섞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에폭시가 섞이는 모습을 보시면 식용 소스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요거에다가 경화제를 좀 붓고요.
물론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양을 엄청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에폭시가 섞이는지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폭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2단으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처음부터 바로 트리거를 다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참 감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요. 모든 공구들을 다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구들을 써봄으로써 이 믹서 드릴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감사한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우레탄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잘 섞입니다. 네. 기계의 진동도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 지금 날만 스텐날로 바꿀 경우 식용날로 바꿀 경우에는 대량의 소스를 제조하기 위해서 식당에서도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이 날만 바꾸시면 소스를 그리고 물엿을 저을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냥 바로 마지막으로 가장 억센 가장 섞기가 어려운 부하를 많이 받는 이 몰타를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날도 일단은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요. 날을 교체하는 방법은 사면 들어있는 이 키로 측면에다 끼우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앞에 척이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빼주시고요. 앞쪽에 끼울 수 있는 날의 구경이 16mm라는 부분이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사용했던 날은 뒤에 샹크 규격이 얇지만 지금 몰타를 섞기 위해서 끼울 날은 이렇게 샹크가 굵습니다. 이 샹크가 최대 16mm까지 장착이 되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날을 끼우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꽉 끼었다 싶으면 키로 측면에 끼워서 오른쪽으로 이번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척이 꽉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kg를 여기 얹으고요. 제가 몰타를 섞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방법이 뭐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몰타르라는 섞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재를 섞어내는지 잘 돌려내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을 조금씩 섞으면서 한번 개 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뻑뻑한데 이거는. 오, 큰일 났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이 정도 넣고. 자, 이번에는 1단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부하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뒤쪽 핸들을 배쪽으로 놓고요. 숙여서 양쪽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와. 오, 힘 좋다, 이거. 오! 이야, 이거는. 우와. 우와. 자, 물을 좀 더 넣으면서. 자, 이렇게 속도를 줄이게 되면은 컨트롤을 하시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한 포대를 섞었는 거는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안을 가득 채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채워보겠습니다. 야, 지금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이 지금 믹싱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40kg를 지금 이거 와. 자, 이제 얼추 가득 찬 것 같고요. 여기에 물을 좀 부어가면서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을 유선으로 하시는데 충전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아까 생각보다 기계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우와! 우와! 자, 지금 제가 이 배터리를 장착해서 이만큼 큰 다라이에 그 다음에 이 몰타를 넣어서 섞고 있는데 진짜 이 유선 믹서 드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겨내는 정도가 하나도 뭐 부하를 받아서 힘이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자, 지금 엄청 마른 게 있어서 부하를 많이 받지만 기계가 멈추진 않습니다. 와, 지금 몸살 걸릴 것 같았는데 이거. 아, 이제 좀 잘 섞인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부하 받는 정도가 적어졌어요. 안에 마른 게 물이랑 잘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조금만 더 넣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돌리더라도 아까 전처럼 물이 젖지 않은 곳이 없어서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야, 진짜 잘 깨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1단을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요, 이 기계가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저도 팔씨름 좀 센 편인데 졌습니다. 지금 이 기계한테 요령이 없어서 몸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 돌아가려는 걸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와, 주먹이 안 젖히는 정도고요. 일단 몰타를 이 정도로 뻑뻑하게 계속해서 썩더라도 멈추거나 힘이 약해진다라던가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배터리를 완충을 시켜가지고요, 반틈 남았거든요. 지금 페인트를 좀 섞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도 조금 섞었었고 썼고, 그리고 지금 몰탈 세포를 다 섞는 데까지 배터리 하나로 사용을 했으나 반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몰탈만 섞는다고 하시면 다섯 포까지는 이 배터리 하나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몰탈이라는 이 섞기가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는 이런 류의 작업을 하실 때는 꼭 이 측면에 1단으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2단은 속도는 빠르지만 돌려내는 힘은 1단보다 떨어지는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하실 때는 꼭 1단으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디월트 타입이나 마키다 타입이나 둘 다 스펙, 성능 모든 게 동일합니다. 다만 배터리를 장착하는 배터리 타입이 노란색은 디월트 타입, 회색은 마키다 배터리 타입으로 나왔고요. 자, 지금 제가 디월트 타입에는 앞쪽에 14mm 나사선이 나 있는 이 믹서기 나를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장착하고 지금 작업을 하면 믹서기 날의 종류와 굵기 상관없이 최대 16mm까지는 이렇게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사용을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진짜 배터리로 장착을 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전동공구의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입니다. 크기가 저는 좀 작아가지고 이런 몰타를 이 세포대나 놓고 이 뻑뻑한 걸 돌려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 와서 작업을 해봤었을 때 일반 웬만한 유선 믹서들 못지않은 성능을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하루 종일 이 믹싱만 하셔야 된다면 유선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한 다섯 포대 정도를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또 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량의 소스를 제조하시는 곳, 그리고 뭐 물엿, 이런 식품용으로도 정말 메리트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커다란 이 솥에다가 뭐 소스를 제조하기 위해서 일반 드릴에 이 조그만 믹서기 날을 끼워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 제품보다 이만큼 날이 커지더라도 충분히 부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 배터리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믹서기 날을 장착해서 믹서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지만, 앞쪽에 보시면 지금 3mm부터 16mm까지 굵기의 샹크를 가진 날은 뭐든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 드릴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일석이조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믹싱할 일이 많다, 무선으로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디월트 타입 배터리 원팩 세트로, 충전기까지 포함 원팩 세트 두 분, 마키다 타입 배터리 원팩 충전기 세트로 두 분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또 드릴까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이제 정말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